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얘는 별표 쳐놔야 되겠죠? 원의 접선의 방식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공식화 시켜서 푸는 게 유리합니다. 이거 접근할 때 뭐 하나씩 그래프 그려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해도 되는데요. 자, 일단 접선의 방식 설명할게요. 접선의 방식은요, 큰 틀로 세 가지가 있어요. 접선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내가 미리 말로 언급합니다. 접선의 방식은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야, 원이 하나 있는데, 내 이 원을 갖고 있어. 됐나? 근데 원이 있는데, 요 점이 하필 1,3이래요. 원이 한 점을 문제에서 준 거죠. 됐어요? 자, 1,3을 접점으로 하면 지나가고 있는 이 직선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됐어요? 접선의 방식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접점을 줄 때요, 접점. 두 번째, 기울기를 줄 때입니다. 자,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원이 하나 있어요. 쌤,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어떠한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대. 됐어요? 이 기울기가 가다 보면 쭉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한번 만나겠죠. 맞지? 자, 기울기를 만약에 m으로 줬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이 돼요. 맞나?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도 또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서 또 접점을 또 만난다고요.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 y는 mx 플러스 n2 뭐 n1 이렇게 되겠죠. y절편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 식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야.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외부의 점이에요. 외부의 점에서 원을 끊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외부에 한 점이 있어. 야, 이 점에서 접선 한번 꺼봐라. 그러면 접선 끄면 이렇게 꺼지겠죠? 맞지? 이거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참고로 다 어렵게 보이지만요. 1번, 2번은 완전 쉽습니다. 1번, 2번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한 2, 3초면 풀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공식 외웠으면 얘도 한 2, 3초면 풉니다. 문제는 3번이에요. 외부의 점. 외부의 점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외부의 점은 1번 접점의 방정식을, 접점을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또는 우리 아까 또 중요하게 했던 거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나름대로 어떻게든 풀면 되는데, 일단 접선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 됐나? 책에서 언급하는 거는 지금 기울기가 먼저 언급됐거든요. 자, 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얘도 증명하면 돼요. 증명하면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쌤이 증명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안 필요가 없어요. 왜? 옛날에는 교과서에서 언급을 안 했지만 이제는 교과서에서까지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공식화시키면 되죠. 외우면 됩니다. 기울기가 m이고 반지름은 r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이 식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놓습니다. 자, 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쌤, 이거요. 0,0이고 반지름 r이잖아. 맞지? 맞나요? 0,0일 때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가 0,0을 원의 중심으로 가집니까? 아니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만약에 쌤, 이 식이요. 똑같이 할게요. 요거 식만 언급할게요. 요거 한 개 나왔죠? 자, 똑같이 하나 할게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문제에서 원이 있다 일어나왔어. 그리고 기울기를 똑같이 m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럼 식 어떻게 푸냐면 식 이렇게 풉니다. 봐, x 대신에 지금 x-a라는 게 들어왔어요. 요거는 뒤에 가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x 대신에 x-a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x 대신에도 x-a로 적어줄 거고, y 대신에 y-b가 들어갔기 때문에 y 대신에도 y-b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는 똑같아요. 이 공식 알면 얘는 x니까 그대로 x지만 얘는 y니까 그대로 y지만
얘는 x-a니까 여기도 x-a가 나올 거고 얘도 y-b니까 y 대신에 y-b가 적혀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는 m이니까 식이 이렇게 되죠. m에 mx가 아니고 m에 x-a 이렇게 됩니다. 똑같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뒤에 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나왔을 때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나올 거고, 두 번째 얘가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야. x-a. 그러니까 a, b로 가버렸다. 그러면 똑같이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안 가면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됐어? 당연히 뭐 풀려 그러면 풀 수는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푸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풀면 시간 오래 걸리죠. 딴 애들 전부 다 바로바로 풀 때 혼자 바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 시험지 우리 안 풀려봤는데 고등학교 시험지 풀면 시간 안에 문제 다 풀기 힘들어요. 문제 다 풀기 힘들기 때문에 정석대로 풀면. 그래서 요령이라는 게 필요하죠. 문제 푸는 요령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영상 올리는 것도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는 쌤이 올려주지 않아요. 왜? 지금 옆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만 알아야 되니까. 맞죠? 돈 내고 들으니까, 너는. 개념 수업은 당연히 잘 들어놔야 되겠죠. 근데 꼭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쌤이 알려줘도 되는 건데. 왜? 이거는 다 알려주는 거고. 교과서에도 심지어 실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외워야 되는 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너도. 일단, 요식은 없죠, 지금. 없으니까 내가 적어준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뭐였어? 접점이 주어진다 했죠. 아까 쌤 설명할 때는 접점이 첫 번째였고요. 접점이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 쉬워요.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맞지? 이 위에 한 점을 x1,y1이라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접하게 끌어요, 선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봐봐. x제곱이라는 말은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두 개 곱해져 있죠? y제곱이라는 말은 y가 두 개 곱해져 있고 r제곱이라는 r이 두 개 곱해져 있는데 뭐 r은 써먹지 않습니다. r은 숫자라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x자리에 요 점을 대입하면 돼요. 요 y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1x, y1y는 r제곱이에요. 자,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이렇게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예요. 됐나? 4인데 만약에 식이 이거 5라고 합시다. 5로 편하게. 그러면 이 위에 한 점에 1,2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1, 2 집어넣으면 이식 성립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 지금 1,2래요. 그럼 요 선 구하고 싶어요. 요 선 어떻게 구하냐면 얘 쪽에 x, x로 쪼갠 다음에 그 앞에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돼요. 1x. 두 번째 거 y 쪼개세요. y, y인데 그 앞에 y 자리에 5, 2 집어넣으면 돼요. 2y. 그리고 는 5.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쌤, 아까 원점만 나왔잖아. 얘도 지금 원점만 나왔죠. 맞지? 얘도 추가로 하나 더 합시다. 쌤, 문제에서 만약에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r제곱으로 나왔어요. 이 위에 한 점이 x1,y1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도 똑같이 쪼갭니다. x-a, x-a. 또 y-b, y-b는 r제곱 만들어 놓고 앞에 x자리에 x1 대입하면 돼요. 앞에 y자리에 y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b는 숫자고 a도 숫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배법칙을 다 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 정도만 더 해주면 돼요. 되겠나? 내용 간단하죠? 자, 문제는 그러면 세 번째예요. 자, 원밖에 한 점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원밖에 한 점이 가장 중요하고 식이 제일 까다로워요. 원밖에 한 점은 첫 번째, 원위의 점을 이용해서,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접점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판별식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냐? 너무 복잡해요, 식이. 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보통 1번 아니면 2번 쓰는데 쌤은 뭐 둘 다 1, 2번 문제마다 상황에 따라서 1, 2번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2번으로 많이 풀 거예요. 됐니? 됐어요? 자, 1번으로 풀어도 되는데 1번도 나중에 대입을 해야 돼요, 식이. 그래서 좀 귀찮아지거든요. 일단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자, 이 직선하고 평행하다는 말은, 이 직선과 평행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 y의 계수분의 x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1분의 2f 반대까지 가져야 되죠. 그래서 2가 돼요. 그럼 식 끝났습니다. 자, 공식 한 번만 더 적을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 했어요. 답 끝났습니다. 공식 알고 있으면 y는 2x죠. 기울기 2니까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얼마예요 이거? 2죠? 맞지? 2 루트 자 m제곱 기울기가 2니까요. m제곱하면 2 되죠? 제곱하면 4 되죠?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5. 이게 답입니다.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 봅니다. 18번. 공식 외워서 풀면 빠르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원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쌤 이거 쉽게 나왔네요. 일단 얘 쪼개입니다. x, x, y, y는 5다 라고 한 다음에 요 x 자리에 2 집어넣고 요 y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답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x 플러스 1y는 5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게 이거래요. 지금 는 0으로 만들어놨으니까 2항까지 하래. 따라서 2항하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a 값은 얼마 돼야 돼요? 2 돼야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두 개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풉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원밖에 한 점에서 끄은 겁니다.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하게 끄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림 그리면서 보여줍니다. 내가 이거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첫 번째가 접점을 이용한 접선의 방식.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접선의 방식. 세 번째는 판별식이었어. 판별식은 잘 안 씁니다.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따라서 지금은 두 번째로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 푼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 그리면 좀 이해가 빠르니까.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점이 여기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2,4죠. 맞나요? 자, 여기서 접선을 끌 겁니다.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나타나냐?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맞지?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됩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알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정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이 직선은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있겠죠. 맞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y는 기울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쌤. 근데 얘 정점이 마이너스 2,4니까 얘는 x 플러스 2 플러스 4라는 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얘 갖다 풉니다. mx 맞죠? 요 y도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풀면 플러스 2m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라는 식이 돼버리죠. 맞나요? 자, 요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 알았죠. 그리고 얘 원의 중심 뭐예요? 0,0이죠. 0,0하고 이거 두 개 뭘 구하겠다? 거리를 구할 겁니다. 됐어요? 근데 아까 위치 관계할 때 했겠지만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으면 접한다 했거든요. 이 거리가 결론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리 구하면요, 루트 얘 제곱하면 m제곱이죠. 얘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요. 절대값 이거 여기 대입합니다. x에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고 이거 0 집어넣으면 날아가고요. 절대값 2m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요게 얼마다? 반지름 2가 된다.
맞죠? 그래야 접하니까요. 그러면 양쪽에 뭐 곱하고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합니다. 그러면 절대값 2m 플러스 4랑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거 루트 없애서 풀라 그러면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제곱이죠.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자 요거 제곱하면 4 돼요. 맞지? 얘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요. 그러면 4m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맞지? 이거 이항하면 날라갑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 돼요? 16m은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러면 m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 됩니다. 됐나요? 끝났어요. 이제 이거 뭐하라?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지금 접선의 방식이잖아. 이거 또는 이게. 맞지? 이거 여기 집어넣을게요. 자, 답이죠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까? 맞죠? 플러스 4는 0이고요. 보세요. 마이너스 4 다 곱하면 3x 플러스 4y 여기 마이너스 4 곱했어요. 그럼 이거 6 이거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6은 0이고 답은 어떻게 나와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요. 쌤 봐봐. 지금 답 하나 나왔죠? 답 하나 나왔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점에서 외부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어버리면 접선이 하나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와야 정상이죠. 쌤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도 하나 있는데 왜 얘는 안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풀면 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지?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너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보세요. 얘 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쌤 그려볼게요. 얘는요. 만약에 두 개가 안 나오면 이렇게 보라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구하려면 아까 1번 방법 접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너도 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지금 반지름이 2죠. 맞지? 그리고 이 점이 지금 뭐예요? 외부의 한 점이 마이너스 2, 4죠. 마이너스 2, 3은 여기 있어요. 이거 4대는 맞죠? 그럼 접선 꺼면 당연히 실제로 접선 꺼보면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 이게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하나는 왜 안 나왔냐? 하나는요. 이 방법으로는 안 풀립니다.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y값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은 y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x의 값이기 때문에 y에 영향을 안 받죠. 이 직선은. 그래서 이 직선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x는 마이너스 2라 부르겠죠. 그래서 얘랑 얘 두 개 다 적어줘야 돼요. 알고 있겠지만 한 점,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꺼버리면 무조건 두 개 점에서 만납니다. 알겠어요? 식에서 원래는 이게 2차식으로 풀린단 말이야. 근데 하필 이 문제 봐봐. 4m제곱 이게 2차가 아닌 1차가 돼버렸잖아. 맞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보통 요렇게 나온 거야. x는 마이너스 2 또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xy 같이 나오는 식이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안다 이거죠. 이해되겠어요? 정리됩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요거 첫 번째 방법으로도 그냥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도 첫 번째 방법 한 번 더 풀겠습니다. 보세요. 자, 쌤이 두 가지는 푼다 했어요. 판별식으로는 안 푼다 했습니다. 쌤이 잘. 자, 첫 번째 방법으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원이 있어요. 쌤 얘는요. 0,0입니다. 반지름은 2예요. 맞지? 그리고 외부의 점 한 점에서 마이너스 2,4라는 데서 접선을 꺼요. 자, 접선을 꺼었어요. 이때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 접점을 잡아줘야 돼요. 쌤, 요 점을 t라고 하면 얘 점은 x1,y1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자, 접점을 이용해서 풀 때는 뭐 해줘야 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점 하나를 잡아주고 시작해야 돼요. 가정으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식은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쪼갠 다음에 대입해서 풀었거든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4라고 바뀌어버려요. 아까 이거 했죠? x, x, y, y 쪼갠 다음에 접점을 대입해서 앞에 자리에.
맞지? 근데 이 직선 봐봐. 이 직선, 요게 지금 직선이 끝났죠? 이 직선이 뭘 지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2,4도 지나고 있잖아. 맞니? 그래서 이걸 대입합니다. 첫 번째, 연립방이 있습니다. 이거 풀면.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얼마 돼요? XR에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2X1. 4 집어넣으면 플러스 4Y1은 4예요. 맞니?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아 이쁘게 만들려면 쌤 X1 마이너스 2Y1은 2네요. 마이너스 2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두 번째, 요건 뭐냐면 이 접점 가지고 푸는 건데 이 접점이란 말은 어차피 원의 점이죠. 맞죠?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이 원 방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4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이 조금 2차 식 형태가 좀 더 나오겠죠.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x는 x는으로 풀게요. 요거는 x는 2y1 빼기 2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면 x1 대신에 2y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연립한 겁니다. 지금 됐어요. x1으로 여기 대입한 거죠. 갖다 풀면 바로 적을게요. 어차피 답은 아니깐요. 4y 제곱에다 y1 제곱하면 얼마 돼요? 5y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풀면 마이너스 8y1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플러스 4 나오고 여기 플러스 4 나오니까 이거 없어져 버리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그러면 잘 봐. 요거 풀게요. 요거 5y1으로 묶어내면요 y1 마이너스 5분의 8이 됩니까? 맞아? 자, 는 0 나오고 그럼 y1 좌표는 0 아니면 y1 좌표는 5분의 8이 돼요. 자, 봐봐. y1이 0이면 y1이 0이면 x1 얼마 돼요? 자, 이거 0 여기 집어넣었어요. 맞지? 그럼 x1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x1은 마이너스 2. 맞죠? 자, 두 번째. y1이 5분의 8이면 여기 5분의 8 집어넣었어요. 그럼 x1 마이너스 5분의 16이 마이너스 2니까. 맞나? 요거 넘어, 이거 5분의 10이잖아. 넘어가면 5분의 6 되죠? x1은 5분의 6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식에 집어넣고 얘도 x1하고 y1을 여기 집어넣으면 답은 똑같이 이거랑 이거 두 개 나와요. 자, 첫 번째 y1에 0 집어넣으면 이거 다 날라와 버리죠? 맞지? x1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2x는 4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맞죠? 두 번째, 이거 5분의 8 집어넣고 여기에 5분의 6 집어넣어요. 그러면 5분의 8x, 아니 5분의 6이죠 x가. 5분의 6x 더하기 5분의 8y는 4가 되고 양변에 5 곱하고 2로 나누면 3x 플러스 4y, 이거 2로 나누면 10인데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답 똑같이 나옵니다. 방법, 맞죠? 자, 첫 번째 내가 먼저 풀어준 방법은 뭐였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푸는 거고 두 번째 푼 거는 뭐예요? 접점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될까? 문제에서 접점을 물을 때도 있어요. 얘는 지금 접점 알아 몰라요. 그때 접선을 껐을 때 이 점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이거? 안 구했죠. 안 구하고 바로 구한 식입니다. 근데 얘는요 이 접점을 내가 알죠. 이 점하고 이 점이 여기 직선 이렇게 꺼왔다 치면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을 내가 알아요 좌표를.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라 이 방법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만 묻는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괜찮다. 됐죠? 판별식으로는 귀찮으니까 잘 안 풀게 된다. 뭐 요 정도입니다. 되겠죠?